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얀후스란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위클리프의 진리의 등불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피우고 그리고 다시 루트에게 진리의 등불을 넘겨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죽게 된 계기가 교황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타락한 교황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개천에서 용이된 사람입니다. 그 태어난 연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1369년이란 설도 있고 1372년이란 설도 있는데 지금은 1372년이 또 정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남 보헤미아의 후시네츠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후서, 후시네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0살 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또그 당시에 이제 출세할 길이 그밖에 없어서 수도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나는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돼가지고 좋은 집과 좋은 옷을 입고 존경을 받고 싶었다. 이런 아주 소박한 이제 꿈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농촌 소년의 눈에는 사제나 신부가 굉장히 출세한 사업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신이 가난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공부를 잘하고 이러니까 수도원에서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아마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생활비를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조교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어쨌든 학사를 1393년에 받고 그리고 교수가 1398년에 됩니다. 그 뒤에 한 10년 후에 카렐 대학교 총장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한 거죠. 근데 총장이 돼서는 그 당시에 독일인 위주의 학교였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게 체코인 중심의 학교로 운영하고 또 위클리프 사상을 옹호한 걸로 유명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출세하게 된 계기는 베들레헴 체플입니다. 베들레헴 체플은 체코인의 민족의식이 발현된 거라 보면 됩니다. 원래 일반 교회에서는 체코로 설교를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얀 밀리치라는 이제 사제가 체코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의 부유한 상인이 베들레헴 체플을 만들 겁니다. 정식 교회가 아니고 대학의 일반 청중을 교육하는 시설로 기부를 했는데 후스는 1402년에 여기 베들레헴 체플의 설교자가 됩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성경 읽기라든지 설교라든지 찬송가 이 모든 걸 체코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코어의 민족의식하고 딱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보헤미아 사람인데 슬라브족입니다. 근데 신성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위주잖아요. 독일 사람 위주인데 의상에 보헤미아만 슬라브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는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일찍부터 싹이 트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반 교회를 가면 라틴으로 설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 베들레헴 체포로 오면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청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거기다가 클리프가 아니고 존 후스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설파를 합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이 딴게 아니고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이고 공격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 당시 성직자들 생각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고 교회의 바디는 어디냐? 몸은 우리 성직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 위클리프 사상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통은 우리 평신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상을 설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듯이 후스도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여기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신도에게도 성만찬치 포도주를 제공하는 그런 주장을 후스가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빵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그러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도 성만찬한테는 포도주와 빵을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평신도가
포도주를 나눠줄 때 엎지르고 또 바닥이 더럽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행정 편의가 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한테는 빵만 주고 원칙적으로 하는 성만찬은 성직자들만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갔는데 그 당시에 교황청은 빵 안에 빵이 몸이니까 몸 안에 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신도 입장에서는 이게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축복과 관련되는 건데 성직자들은 온전한 축복을 받고 자기는 반쪼가리 축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차별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서 입장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커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대로 일반 평신도한테도 빵과 포도주를 함께 줘야 된다. 이게 이종성찬입니다. 유명한 후스파를 대표하는 그 이종성찬, 양형 영성체라고도 합니다. 이게 나중에 후스파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후스파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후스의 운명을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요한 23세가 면제부를 발행해요. 근데 이제 그 면제부가 나폴리 왕과 싸우는 십자군을 결성하고 그에 대한 전비 조달을 목적으로 면제부를 발행합니다. 근데 나폴리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교황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아비뇽에도 교황이 있었고 저기 로마에도 있었고 자기는 이제 볼로냐에 있었는데 이세 명의 교황이 이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 23세는 이 빨리 통일하고 싶은 거야. 이세 명을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로마 교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교도 하고 싸움도 아니고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면제부를 발행하니까 얀 후스가 발끈한 겁니다. 면제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다. 빗나간 교황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얀 후스의 사상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면제부 반대 운동을 하다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얀 후스는 그 당시에 큰 소요가 일어나니까 결국 시골로 낙향이 아니고 사실 기양입니다. 기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동원할 정도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한 23세 발다살의 코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해적질 전력이 있어요. 그 자기는 무역업을 했다 그러는데 자기와 같이 무역업 했다는 동생들이 해적질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해적 전력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볼로냐대 법학 박사학위도 받고 추기경이 될 때도 전부 다 돈으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을 할 때는 메디치가로부터 돈을 빌려가시고 그랬고 그 교황이 될 때도 돈을 많이 뿌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의 기이한 행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인간이, 속세적인 인간이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부상하는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러시아 소설가 드미트리 발라쇼프가 발타자나 코사라는 소설을 쓰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을 보면 느끼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타락해 있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박사학위를 돈으로 살수 있고 추기경직도 돈으로 되고 교황도 돈을 써야 되고 그런 어떤 돈이면 모든 게 되는 그런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황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수단은 뛰어났지만 전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이제 자질은 갖추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교황이 세 명이나 있었는데 원래는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비뇽 유수 70년을 끝내고 그레고리 11세라는 분이 로마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다고 나니까 이제 이탈리아 출신 교황을 뽑았는데 이분이 지도력이 부족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온 추기경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아비뇽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황청을 설립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분리돼 있었는데 한 30년 이런 게 계속되니까 교회 통합 여론이 굉장히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앉아 있는 교황도도 물러나라는 그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한 1407년 정도에 그레고리우스 12세가 되는데 이분이 그때 될 당시에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 이유는 로마 교황청에 대한 주기경들도 아 이게 지금 워낙 그 암대기 거세니까 언제 통합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할 사람 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앉혀가 인테림으로 과도기 교황으로 삼았는데 교황이 되고 나서 너무 자기 꼭두각시로 이 주기경들이 이용하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기경을 새로 뽑고 합니다. 자기 친척들을 주기경으로 뽑고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에 반발을 합니다. 그에 반발을 앞장선 사람이 발다사레 코사 주기경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주기경들하고 그 힘을 모아가지고 그레고리우스 12세하고 그 길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저 아비뇽에 있는 교황도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뇽에 교황 밑에 있는 주기경들도 불러가지고 여기 피사의 사탑이 있는 피사에서 공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거둬요. 그건 많은 그 유럽 전체에서 두 명의 교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한 뜻을 가진 줄 알고 전부 다그 성원을 보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알렉산더 5세를 선출하고 기존 교황을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5세는 상당히 생활도 경건하고 나름대로 교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죽습니다. 1년 만에 죽고 1410년에 피사 공회를 열어서 발다사레 코사를 요한 23세로 선출합니다. 그 요한 23세가 되니까 로마와 아비뇽 교황은 사임을 거절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 숨죽이고 있다가 그 발다사르 코사를 자기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해적질도 했고 그 사기도 쳤고 마적대도라고 관련이 있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교황을 두고 자기들이 물러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세 명의 교황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다시 개최하는 여론이 커집니다. 그래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개최되는데 그 당시에 공의회 문제가 크게 돼요. 이 이제 교황이 세 명이 되니까 이게 전체 통일된 의견을 결정할 어떤 의사결정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공의회가 그런 걸할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되는 때입니다. 윌리엄 옥함 같은 사람은 전체인 공의회가 부분인 교황보다 우세하다. 그래서 이 공의회가 교황을 벌주고 폐위할 권한도 갖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파리대학교는 기존 교황이 사임해야 된다. 그리고 중재자로서 보편공의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또, 이 공의회는 교황과 그 완전히 독립돼서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공의회가 성황리에 열립니다. 열리는 곳이 콘스탄츠라는 곳인데,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인강이 발원하는 이런 곳에서 열리는데,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장려상입니다. 장녀가 사실 한 손에는 황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교황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성황리에 됐지만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끝났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후설을 사행을 하고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뽑은 교황이 결국은 옛날로 돌아와 버린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낸 그런 공의회가 되어버려서 그런 모습을 상징한 게이 장려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많은 사람 열망이 있었잖아요. 세 명의 교황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열망을 반영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의회가 됩니다. 교황 한 명, 추기경 29명, 사제도 한 4천 명 해서 5천 명이 참석합니다. 5천 명이 오면 이 사람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따라온 수행운도 있게 되니까 만 명이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고 됩니다. 이게 1414년부터 18년까지 열렸으니까 4년이나 콘스탄츠는 큰 호황을 누렸다. 주민은 6,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만 명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리고 만 명을 먹여 살리는 큰 시장이 형성되니까 장려도 1,500명이 여기에 왔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의회를 개최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지기스문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는데 그 당시는 황제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대관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황제가 되기로 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쇠고 교황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엄청나게 위대한 황제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했고
그걸 요한 23세가 받아줬어요. 요한 23세는 아, 이 공의에 이어가지고 내 경쟁자 두 놈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단일 교황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각각 생각이 또 달랐어요. 시기스문트는 요한 23세뿐만이 아니고 세명다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서 통치할 한 명을 새로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온갖 정부가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요한 23세 이게 엉터리다. 일마 이거 굉장히 옛날에 세직질도 했고 마적하고도 관계 있었고 뭐 돈으로 모든 걸다 해결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돌게 되고 그 정부를 바탕으로 요한 23세를 탄핵하려고 그럽니다. 그 정보를 알고 이 요한 23세는 도망을 갑니다. 그 마부로 위장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지기스문트하고 사이가 나쁜 어떤 영주를 찾아간 거죠. 사프하우젠 성이라는 데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 공의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황이 떠나버리니까 공의회가 안 되니까 지기스문트 황제는 요한 23세를 잡으러 오라. 그래서 부하들을 파견해서 체포를 해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구금을 시킵니다. 하이델베르크성에 구속을 시키고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는데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가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레고리우스 12세가 나이가 90세였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다가 공의회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기보다는 명예롭게 그만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회를 열고 사임하겠다 이런 뜻을 공의회에 전해주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공의회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퇴임을 했으니까 베네딕트 13세한테도 퇴임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베네딕트 13세를 끝까지 버텨요. 이분도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결국은 한몇년더 살다가 95살로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새 교황 마르티노 5세를 1417년에 선출하고 그리고 18년에 공의회를 폐막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얀 후스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얀 후스가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요 옛날에 그 루트가 보름스 의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니까 그때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직접 본게 아니고 그 들어서 상상을 해서 그리다 보니까 비슷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얀 후스는 지기스문트 황제가 두 번이나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참석하라 해서 이게 오게 된 겁니다. 1414년 11월 3일 날 이제 콘스탄츠에 도착을 하는데 28일 날 구금이 돼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25일 정도 있다가 그냥 구속이 돼요. 구속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전통행증을 빠르게 했는데도 구속한 이유가 네가 어긴 게 있다. 뭐냐면 너는 파문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통행증만 줬지 설교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설교한 죄가 있다. 그걸 빌미로 이 사람을 구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줍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낮에는 걸리고 밤에는 묵고 이런 고통을 많이 주는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요한 23세가 이제 재판 받고 구속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신문을 하고 7월 6일 날 환행을 당합니다. 신문이란 것도 별거 아니에요. 계속 처리하라는 겁니다. 네 생각, 위클리프는 이게 전부 다 이단이다. 네가 이단 사상을 왜 자꾸 옹호하느냐? 이단 사상을 철회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철회를 안 합니다. 내가 내 과거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가한다. 나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다. 내 입술로 전파한 것을 이제 나의 피로 전가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행장에 담담하게 나아갑니다. 아마 이분은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진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철회해버리면 이때까지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 뒤에 후세의 사상은 루트에게 넘어갑니다. 이분 사상의 핵심은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찾아라. 진리의 귀 기울이라.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말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사수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행당할 직전에도 계속
철회하라.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는 소리를 듣는데 결국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죽이고 있지만은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루트의 종교개혁을 애구한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트는 실제로 얀 후스의 책을 많이 읽고 감명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든 알든 모두 후스파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등불을 지키면서 죽어간 분입니다. 사실은 여기 위에서 사진에 있듯이 프라하 구도심의 중앙에 이분 동상이 서 있습니다. 과잉당하는 그런 장면이 서 있고 밑에는 이제 루트가 보름스에서 증언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루트 바로 얀 후스의 사상이 바로 루트에게 전달됐다는 걸 상징하겠습니다. 그 후스를 이제 상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를 좀 보면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바첼라프 4세는 1419년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어리를 점령하고 가톨릭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창문에 던져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쇼크 사고 지기스문트 황제는 이제 다섯 분이나 전쟁이 집니다. 후스 전쟁에서 지고 나서 딸만 남겨서 룩셈베르크 강문이 단절되고 직접 화행을 집행했던 루트비 3세는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 23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의에서 면직이 되고 하이델베르크 성에 감금됐다가 메디치 가문의 도움으로 풀려났지만은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한 23세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그게 메디치 가문입니다. 요한 24가 굉장히 그 사악한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23세에 대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요한 23세와 비슷하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럽의 왕족, 귀족, 특히 교황 이런 사람들이 메디치 은행의 고객이 됩니다. 메디치와 거래하면 결국 내가 어려웠을 때 다 도와주겠다,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메디치 가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콘스탄츠 공예의 문제점을 한번 공부해 봤으면 합니다. 콘스탄츠 공예가 제 생각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황단이라 이 세 명의 교황을 하나로 줄인다. 여기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 개혁은 뒷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화행시키고 또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상을 말살하는 걸로 개혁으로 착각한 공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결국 이게 성직자들의 이기심과 무지가 초래한 비극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결정자는 교황이고 뭐 이런 사람이겠지만 공의회라는 것은 5,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5,000명이 모이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아 이게 아니다 하는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일률적으로 아 저 후서 저 나쁜 놈이다. 저 이단 사상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골통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스의 죽이는 데 대해서 큰 죄책감을 안 가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게 얀 후스의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틀러 시대의 문제점을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뭐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나 아렌트가 말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공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캄캄한 암흑의 시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등불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진영 논리에 갇히고 일본에 나쁜 건 무조건 좋고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박유아 교수라든지 렘자이어 교수 이런 책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거라도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실을 찾는 노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